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손님의 신뢰를 얻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려다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손님의 신뢰를 얻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가는 식당의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오토바이 등이 입구를 막고 음식 쓰레기통이 벌건 대낮에도 서 있는 모습들 말이죠. 음식 쓰레기통은 깨끗하게 관리해도 냄새와 보이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손님들은 그런 사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의 아우테리어를 사람으로 치면 겉모습 정도 될까요? 현수막이 낡아 너덜거리고 입구의 바닥은 기름때로 멈칫하게 됩니다. 솔직히 들어가기 싫어지는데요. 배달 전문점의 입구도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관리되는 식당과 관리되지 않는 식당은 차이가 나고 욕심이 많은 사장인지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모두 할 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겉에서 봤을 때이니 속 사정은 상관없습니다. 가령 한 건물에 점포가 두 개, 혼자 간판을 넓게 차지한 가게. 욕심쟁이 사장입니다. 설사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자신의 가게 크기만큼 가져가야 합니다. 건물주들이야 장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나머지 상가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더라도 늦게 나가면 손해는 건물주에게 돌아갑니다. 돈이 급한 건물주는 업종에 제한 없이 점포를 임대하게 됩니다. 식당과 상관없이 냄새나 소음이 엄청난 가게로 날벼락을 뿌리기도 합니다. 간판 정도 필요 없는 업종이죠. 이러한 문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와 비슷한데요. 집합 상가나 대규모 빌딩에서 위치를 선점하던가 독서실 같으면 방음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 미래 위, 아래 좌, 우 어떤 점포로 채워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손님들은 가까운 식당을 벗어나 멀리 있는 식당을 찾아가거나 비싼 곳만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상가의 얼굴은 가장 잘 보이는 광고판이라는 거죠. 그 식당의 여정이나 앞으로의 야망, 주인장의 건강 상태 등도 보일 수 있는 곳인데 대충 관리함으로 손님의 선택을 멈칫하게 만들거나 입장하더라도 꺼림칙한 기분을 갖게 합니다. 식당은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가 돼야 하는지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지 싶습니다. 놀라운 경험이니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모든 좋은 것만 갖다 놓는다고 굴러가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식당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래의 가망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절대 먹지 못하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의 흡연 같은 비위생적인 행동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뻔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디를 돌려놔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안쪽까지 깨끗이 하고 좌석에 앉아 보이는 조미료통이나 바닥 등을 마무리합니다. 봄이잖아요. 간판 깨끗이 하시고 빛바래고 너덜너덜한 시트지, 현수막도 떼시고요. 손님이 들어가면서 멈칫할 원인을 제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님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회복해보는 거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